반갑습니다, 여러분. 110페이지 5강이죠. 10분씩 끊었어요.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딱 10분 정도 보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전에 강의에서 뭐 했냐면요. 인강을 인터넷 강의 이러닝을 더 좋아한다. 첫 번째 이유로 타임 이피션트, 그래서 시간이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외 뭐 가는 시간을 아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두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장점. 세컨드, 두 번째 장점으로 요거는 이코노미컬, 경제적이래요. 왜 그런지 이유를 볼게요. 우리 엄마는요, says, 말씀하셨어요. From time to time에서 가끔씩 이런 뜻이에요. 항상 가끔씩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도. 깨랑깨랑. 자, 봅시다. 뭐라고 say, 사실 이거는 약간 부사적인 느낌이고요. 없어도 되고, 사실은 say that 이하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마는 가끔씩 말씀하셨는데, with my long subscription. 그래서 이긴 구독, 이게 subscription 하면 구독료라는 뜻인데, 긴 구독료 아니고 비싼 구독료가 아니라 어떤, 어떻게 보면 장기로 뭐 1년이라든지 아니면 2년 뭐 그죠? 요 정도 구독료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이 러닝 렉처, 그냥 렉처 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죠? 그 과외나 학원 수업인데 이러닝이 붙어가지고 요 이러닝 강의란 뜻이에요. 이거에 대해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가끔씩. 여러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원비가 얼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자, 이거 자 강의 있는데 대해서 얘기했는데, 강의는 강의 있는데 요거 이어지네요. 요거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관계대명사인데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쉼표하고 위치 이렇게 이어집니다. 쉼표 위치 계속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이 뭐 수업 시간에 또한번더할 거예요. 계속적 용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쉼표 위치 이렇게 있으면요,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 게좀 편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아, 구독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독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구독료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 대명사 같은 느낌이죠? 관계 대명사니까 사실은. 그죠? 자, 이것은 비교적으로 어떻대요? 칩 싸대요. 비교적으로 요거 비교적으로 싸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요거 또 나왔다. 요거 뭡니까? 뭐라고요? 다시 크게 뭐? 그렇죠. 현재 진행형. 그래서 한 시점에 기여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는 경제에 기여해 오고 있다라는 거야. 크게 기여해 오고 있어. 우리 가정의 이코노미, 경제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월급 받아서 이제 생활비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학원비가 막 50만 원이야. 뭐 엄마가 이렇게 잡았어. 뭐 어떤 집은 30만 원, 어떤 집은 뭐 20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비교적으로 학원 과외 받으면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넘게 나가겠죠. 그런데 이거 대신에 인강 들었더니 장기로 했더니 또10% 할인해 줘. 뭐 예를 들어 그래서 30만 원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 20만 원이나 지금 남는 거잖아. 그죠? 20만 원이면 웬만한 학원 한번더 다닐 수 있겠죠. 요즘 학원비가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좀 대충 얘기했는데,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인강이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그죠? 싸게 제공될 수도 있고요. 한번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죠? 막 뿌리면 되니까 공간 시간 공간 뭐 이런 제약이 없으니까 좀더 싸게 만들어지고 싸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정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엔 좀 무거운 얘기 합니다. 자기 가정 얘기만 한게 아니라 이번에는요, 크게 보네요. 엄청 크게 될 학생인가 봐. 자, 한국 교육 발전 협회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나?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KEDI 뭐 아무튼 이런 게 있대요. 요런 요요 기관이, 아무튼 요 협회 기관이 있는데, 얘가 서베이 에스티메이트다 하면요, 추정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서베이하면 조사하다고, 에스티메이트다 하면은 추정하다인데 합쳐서 그냥 추정한다. 뭐 대략 이 정도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정하는데 뭘 추정하냐면 인 2000 어2010인 2010이란다. 그죠? 2010뭐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두 개씩 끊어서 읽으셔도 되죠. 2010 이렇게 읽으셔도 되는데, 그죠? 2010년에 어떤 걸 추정을 하는데, 뭘 추정하냐면 요게 주인공이 될것 같아요. 감소, 리덕션에 대해서 추정한대요. 뭐에 대한 리덕션이냐면 개인 학습 비용. 그러니까 한 학생이 그 1년 동안에 내가 공부한다고 드는
어떤 비용이 얼만지를 이 사람들이 썰베이 조사해서 추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아, 줄어들었대, 줄어들었대. 여기 나왔네, 바로 여기 나왔죠. 리덕션 감소했대요. 근데 그게 resulted from 뭐에 대한 결과냐면, resulted from 뭐에 대한 결과냐면, e-learning이 rise의 지금 과거형이죠. e-learning이 증가했어요. to 얼마의 숫자만큼, 그죠? 어, 이야, 이 엄청난데요, 그죠? 9,886억 원만큼 증가해서 이것만큼 그 뭐라 그럴까? 이거만큼 줄어든 거 아니죠, 그죠? 차액만큼 줄어들었겠죠. 자, 빌리언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어, 그 무슨 뜻입니까? 백만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아, 계산하면 어, 엄청나네. 아니지? 백만이 아니죠. 10억이죠. 아이, 밀리언이랑 맨날 학교 헷갈려요, 그죠? 10억이란 뜻이잖아, 빌리언. 선생님 이렇게 적어놓고 지금 말 이상하게 했네요, 그죠? 빌리언 하면 10억이라는 뜻이니까 점 밑에 있는 건억 단위니까, 그죠? 어, 이거 자, 밀리언 빌리언 가끔 이렇게 갑자기 하려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야, 엄청난 그 숫자만큼 줄어들었다고 이 기관 2010년에 조사를 했대요. 자, 그러니까 세컨드에서는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닝을 추천한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러닝을 추천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돈이 싸다. 자, 그럼 두 가지가 있냐?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닝은요, 어떠냐면 더 스타일, 유행, 어떤 현재 흐름에 있는 그 스타일 유행이래요. 더 타임. 지금 시간에 있는 스타일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요즘 유행이다. 그죠? 요즘 대세다. 뭐이 정도로 번역하셔도 의역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 타임에는 이러닝을 계속 가리키겠죠. 요건 쓰는데 새로운 챕터, 새로운 장을 연대. 요거는 뭐 여러분 영화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책이라든지 많이 나오죠. 새해 장을 열었다. 막 이렇게 하죠. 어, 그런 그냥 어떤 표현입니다. 자, 뭐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냐면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그죠? 선생님과 여러분 간의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만나지 않고 여기 강의에서도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뭐 어떤 챕터를 열었냐면 두 번째로 allowing 허락을 하는 챕터를 열었는데 free flow 자유로운 흐름이래요. 뭐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것을 허락하는 장을 열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써? 의사소통 여기 있다.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의 허락. 무슨 이렇게 이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어 단어나 아니면 이런 거할때 내가 가서 선생님께서 가서 물어봐야만 알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정보를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식의 또 새로운 장이래요. 이건 뭐 의미가 알겠죠? 또 엔드 마지막으로 의견. 자신의 의견도 필요할 수 있겠죠. 여기에 강의 댓글 달아서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목소리가 너무 커요, 뭐 너무 빨라요, 너무 느려요, 이런 의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for example과 같은 뜻이겠죠. For instance, 예를 들어 자, 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는데 자, classmate 하면은 class 그 학급의 mate 하면 친구예요. 짝이란 뜻이에요, 친구. 자, 나의 학급 친구 중에 한 명은 어니까 하나겠죠. 친구는 자, 어떻게 됐냐면 해피 행복한데요. 뭐에 대해서 행복하냐면 have access. 자, 뭔가를 접하는데 행복해하는데 재미있는 흥미로운 어떤 렉처들을 through 뭘 통해서 TED라고 합니다. 보통 TED. 이 TED를 통해서 요건 인터넷 그 여러분 핸드폰에서도 할수 있는 앱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의 일종입니다. 요 사이트도 있고요. 원래 사이트인데 앱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강의에서 여기에 테드를 통한 강의에 되게 행복한데요. 이 테드는 약자예요.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의 약자인데 개인 강의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백도씨 강연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나와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에 대한 이야기, 오락에 대한 얘기, 디자인에 대한 얘기. 제가 최근에 봤던 기억에 남는 건한 남학생이 우리나라 남학생이 그 한국 활에 대해서 이거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이래? 한국 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번역도 돼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자, 한 번은 그는 was able to 해서 be able to 해서 가능하다. 10분이 넘었는데 좀 할게요. 자, 참여할 수 있었대요. 어디에 참여할 수 있냐면 열띤 토론에. 자, 그냥 이렇게 명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열띤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어떤 강의냐면 by 뭐에 대한 강의냐면 late 하면 늦은 건데 그냥 뭐 말년에 연말 그 인생의 말년에 스티브 잡스에 대한 강의에 열띠게 이렇게 토론할 수 있었대요. 그게 너무 좋았겠죠. 스티브 잡스는 잡스인데 관계대명사 whom 그는 이 스티브 잡스는 누구냐 하면 얘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데 그 친구가 매우 존경하는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한 그 강의에 참여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겠죠. 자, 끝났습니다. 거의 그몇개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해봅시다. 자, e-learning 프로그램들은 그러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e-learning의 장점을 얘기했지만 이제 부족한 점도 아직 있죠. 필요로 합니다. 뭐에 필요가 있냐면 발전돼야 돼요. 더욱더 다양하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다양성이란 건 여러분 알죠? 영어만 하면 안 되고 수학, 뭐 국어, 미술 이렇게 다양해. 그리고 깊이 있게. 사실 이게 선생님 이렇게 하지만 깊이가 그렇게 많진 않죠. 그죠? 그냥 해석을 해주는 그런 정도니까 이게 좀더 깊이 있게 여기서 테스트 같은 것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같은 거. 그죠? 아니면 숙제 같은 거. 이런 것도 낼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데디아를 확신하는데, 자, 렐리온 하면 필요하다, 의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더욱더 의존할 것입니다 하면 약간 이상할 것 같아서 필요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이러닝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아요. 더욱더 자주. In the future, 미래에. 자, 나는 훗날 이 이러닝이 더욱 자주 의존할 것이다라고 하면 약간 이상하니까 필요할 것이라고 confident. 확신한다 이렇게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글의 주제는 뭡니까? 그죠? 이러닝이 좋다. 이러닝 짱짱맨 뭐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이러닝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요게 아마 그이 글의 그 주제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